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백신 외교 치명타, 코로나 확산 가장 심한 곳 8곳 중 8곳이 중국산 백신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산 백신이 치명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산 백신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 대표적인 사건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산 백신 외교, 이 백신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백신 외교에 치명타를 가할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장 심각한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중국산의 백신인 시노팩, 그리고 시노팜, 이 백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중국산 백신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중국 백신에 대한 치명타라는 소식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의하면 G7 내 100만 명당 1일 신규 확진자는 올해 4월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기적적으로 하락하고 지금 있다고 접어들고 있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백신 때문이죠. 다만 영국은 지금 애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100만 명당 1일 신규 확진자가 86.48명으로 지난해 5월 달 25.63명에 비해서 벌써 3배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확산 상위 10개국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6월 17일 기준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전 세계에서 100만 명당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1위가 세이셸 1690명, 2위가 우루과이 827명.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는 아니에요. 이 숫자는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를 비율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이셸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위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퍼지는 숫자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위가 몽골이고요. 몽골과 같은 경우는 방역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면서 막아냈는데 벌써 3위까지 올라왔죠. 729명입니다. 4위 콜롬비아 551명, 5위 몰디브 508명, 6위가 바레인 506명, 7위가 아르헨티나 506명, 8위가 수리남 437명, 9위가 파라과이 416명, 10위가 세인트 키츠 네비스 432명 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코로나19가 심각한 세이셸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2월 초 기준 67%를 기록해서 보통 보면 70% 이상이 되면 사회적 면역 단계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67% 이상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이셸이 코로나 발생률 1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100만 명당 기준입니다. 지금 확진자 증가율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정말 무색해 만드는 사건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위 10개국에서 언급된 세이셸, 우루과이, 몽골, 콜롬비아, 몰디브, 바레인, 아르헨티나, 수리남, 파라과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중 9위와 10위를 기록한 파라과이와 세인트키츠 네비스를 제외한 상위 8개국이 모두 중국의 시노팜 또는 시노백을 주요 백신으로 사용해 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뭐 시노팜이나 시노 백신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한 파라과이과 같은 경우는 백신 도입이 늦어져서 지난 6월 10일 기준 1회 이상 접종률이 4.5%가 지금 접종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예외를 둬야 돼요. 9위에 해당하는. 그리고 10위에 해당하는 세인트 키츠 네비스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0명 가까운 확진자를 지금 유지하다가 지난 10일부터 갑자기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10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9위와 10위와 같은 경우는 낮은 접종률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약간 애외적으로 지금 봐야 돼요. 그러면 접종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위를 담당한 세이셸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세이셸이 사용한 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시노팜이 57%, 18세에서 60세의 성인이 거의 대부분 접종이 됐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인도 버전 코비쉴드라고 지금 보이는데 43%. 그래서 이게 100%가 되는데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주로 중국산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볼 나라가 우루과이. 6월 16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10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위를 기록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1회 접종자가 61%, 2회 접종자가 37.2%에 달할 정도로 지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접종자의 80%는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접종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80%나 맞았는데 이것이 탈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중남미 백신 접종률 2위를 달성한 나라예요. 그런데 오히려 신규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백신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지금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위, 아르헨티나. 지금 전체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00만 명당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위에 해당하는 나라죠. 백신의 접종자 중50% 이상을 중국산 백신, 시노백이나 시노팜으로 접종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콜롬비아 4위입니다. 백신 접종자 중 76.6% 이상이 중국산 백신 접종. 네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6월 15일 기준이고요. 칠레입니다. 13위고요. 몰디브는 5위입니다. 자, 그래서 칠레와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자가 62%, 그리고 2회 접종자가 48.4%. 그런데 여기 접종자 중80% 이상을 지금 중국산 백신 접종. 5위가 몰디브입니다. 지금 1회 이상 접종 비율이 59.2%. 여기 이 나라는 중국산 시노팜과 아스트라제네카 인도 버전인 코비쉴드를 접종했는데 여기도 상당수가 중국산 백신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몰디브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중요 거점지이기도 하죠. 바레인입니다. 6위고요. 수리남은 8위입니다. 자, 바레인과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자가 69.2%, 2회 접종자가 53.4%. 여기도 접종자 60% 이상이 중국산 시노팜 백신을 접종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볼 나라는 8위인 수리남입니다. 아직 접종 인구가 많지 않아서 최근 중국에서 시노팜 백신 10만 회를 기증을 받기로 결정을 한 나라이죠. 그래도 시노팜
많이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중국산 백신이 줄 이룬다라는 내용이죠. 여덟 번째로 알아볼 내용 나라는 몽골 3위입니다. 시노팜 백신 430만 회분 확보. 몽골과 같은 경우도 중국산 백신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중국 백신이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6월 9일 라틴 아메리카 인구수 상위 10개국에서 사용한 코로나19 백신 1억 4,350만 회분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중국산 백신을 사용했다. 특별히 7,580만 회분이 시노팜 이러한 중국산 백신 혹은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진 백신이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산 백신을 믿지 말자라고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백신과 같은 경우는 개발 초기부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어요. 지난 12월 말입니다. 시노팜 등 중국 백신의 출시 이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가장 큰 이유, 개발 과정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임상 결과 일부가 미공개를 했다. 어떤 구린면이 있어서 미공개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받아 왔죠.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나왔지만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이것도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얀센이나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러한 곳에서 부작용이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만은 부작용이 없다라고, 너무 부작용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팜의 백신의 출시 당시에 상하이 백신과 전문가인 타오리나는 접종 부위 통증, 두통, 그리고 고혈압, 시력 감소, 후각 상실, 요실금 등 73가지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올려서 주의한다고 조언을 했었지만 이 게시물은 꼭 삭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산 백신이 문제가 생겨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100만 명당 감염자, 신규 감염자 수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숫자로 보면 큰 나라가 많이 걸려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러한 서유럽 부분, 예, 이러한 나라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100만 명당 숫자로 환산해서 보면 여기가 정확하다는 거죠. 세셸 군도와 같은 경우는 1위가 달성했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위가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벌써 60%가 넘는 접종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백신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중국산 백신이 문제가 일으켰고 아스트라제네카 인도 버전이 이것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